애니멀로 TV.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DK입니다. 오늘은 뭐 조금 어떻게 보면 예민한 주제일 수 있는데 사장님들을 디스하거나 이런 절대 아니고 일단 수족관 사장님들도 뭐 물고기의 습성을 잘 모르는 이유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그냥 같이 유학하던 지인이 아기 때문에 이제 물생활을 좀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근처 수족관을 갔대요. 가서 정말 마음에 드는 물고기가 있어.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다 했는데 굉장히 불성실한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얘기했죠. 형이 진상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장님도 잘 모르셨었을 거다. 잘 몰라서 그랬을 거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제가 대답을 하고 나서 어떻게 잘 모를 수가 있냐 사장님인데 라는 역 대답을 받고 그러게? 라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뭐 수족관 사장님들이 모르면 안 되죠. 판매하는 입장인데 모르면 안 되는데 일단 뭐 물고기 이름이랑 뭐 어떤 과 뭐 카라신과 잉어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시는데 습성까지 알기는 조금은 힘든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국내 유통되는 게 1000종 가까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들어왔다가 인기가 없거나 잘 유통이 안 되면 끊겼다가 몇 년 후에 다시 들어오는 그런 물고기들도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물생활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 작은 물생활 시장 속에서도 요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요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면 구피를 좋아서 키우는 사람, 호리를 좋아서 키우는 사람, 디스커스, 뭐 새우, 수초, 레이아웃, 뭐 대형어 아니면 또 번식이 좋아서 키우는 사람들 번식하면 안시랑 뭐 하스타 있죠 이런 것들처럼 물생활 내에서도 그 작은 물생활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보통 수족관 사장님들이 매니아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코리 매니아였다 디스커스 매니아였다 뭐 이렇게 하셨다가 이제 수족관을 오픈을 하면 내가 매니악한 부분만 할 수가 없거든요. 오시는 손님들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매니악한 물고기를 무기로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이런 친구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일단 물고기 이름까지는 알고 적당히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지만 이 고기들의 정확한 습성까지는 힘들어요. 왜냐 물고기 습성을 알려면 내 어항 자신의 어항이 키워야 되는데 수족관 사장님들은 대부분 이제 수족관을 창업을 하시면서 집에서 어항을 빼시죠. 두 개 다 공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새롭게 유입되는 고기나 내가 안 키워봤던 고기나 이런 것들을 사장님들이 테스트 해볼 곳이 좀 부족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어항 매장에 있는 DP 수조에 넘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매장 DP 수조랑 집 수조랑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매장 DP 수조는 굉장히 일단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손도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합사 원형이 수시로 바뀌거나 뜰채가 들어가거나 이런 물고기들도 불안한 환경이 계속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물고기들의 본래 습성을 드러내지 않아요. 공격성이 있거나 잘 숨거나 이런 애들도 그런 환경에서는 지 습성대로 안 있고 그냥 약간 멍하게 있거나 착하게 보여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집 어항들은 대부분 뭐 주 1회 물갈이 하거나 2주에 한번 물갈이 하면 그때마다 손 한번 들어가고 한번 레이아웃 바꿀 때 어쩌다 한 번씩 레이아웃 바꿀 때 손이 들어가고 보통 이렇게 손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물고기들의 안정적인 환경입니다. 그러면 습성 발휘가 더 잘 되겠죠. 집 어항이 그 개인 어항들이 습성을 파악하기엔 좋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족관 사장님들이 창업을 하면서 개인 어항들을 다 빼시고 이제 매장을 다 놓으시니까 자기가 안 키워봤던 자기가 매니악한 종 이외에 기본 고기 외에 조금 더 시도해 볼 만한 물고기들에 대한 습성 파악에 대한 데이터가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생물을 매입을 해왔어 사왔어 근데 이게 죽으면 손실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들만 축양장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한 종만 이렇게 몰아넣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만 있을 때는 이렇게 공격 성향이 없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류나 오해가 발생하거든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 생물 죽는 게 손실이 되니까 그 종들만 들 수밖에 없고 매니아들 입장에서는 생물이 죽으면 안타깝죠. 슬프고 그렇지만 그런 것 통해서도 이 데이터가 되죠. 경험이 되고 얘 착한데? 밥 잘 먹는데? 이랬는데 사갔어. 얘가 우리 집 네온테트라 다 죽이던데요. 네온테트라 다 쫓아다니는데요. 엔젤피쉬 핀 뜯던데요.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매니아였던 사장님이지만 수족관을 오픈하면서 시도나 도전을 많이 못하게 돼요. 물고기들에 대한 신규 경험치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래도 예외는 있죠. 예외가 뭐냐? 기본도 안 돼 있는 예를 들면 수초왕에 말라위를 그러니까 시클리드를 넣어준다거나 한자왕을 판매를 했는데 거기에 플라워원 한 마리를 넣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장님들이 좀 잘못을 하신 건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소형 어항과 소형 여과기를 쓰는데 고기를 30마리, 40마리 이렇게 넣어도 된다라고 하거나 그럼 물관리 안 돼서 결국은 그 어항이 계속 이끼가 끼거나 고기가 죽어나가거나 이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그 사람 결국 물생활 떠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수족관 사장님들이 잘못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인 거 말고 기타 새롭게 소개되는 고기나 뭐 이렇게 드문드문 소개되는 고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합사 노하우나 습성을 잘 모르는 거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물생활을 지금 꽤 했지만 아직도 모르는 고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 그 저희가 취급하지 않는, 수입을 하지 않는 물고기는 그 수족관을 가서 소매 가격으로 삽니다. 그 정도로 가는 수족관 두세 곳이 있는데 가서 또 제 여왕에 넣어보고, 아 얘는 이런 습성이 있구나, 이런 걸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와중에도 실수도 많이 하고 결국 그게 제 데이터가 되니까요. 뭐 새로 보는 고기는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항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으니까 그 환경 내에서 저도 계속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이렇게 합사 데이터를 또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수입되는 물고기들에 대해서 제 어항에 넣어서 키워서 그 정보들이 익혀지면 저희 상세 페이지나 그 내용을 녹여내고 아니면 이 백과사전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물고기 습성이 궁금하다, 그런 것들은 수족관에 조금 아쉽다, 이런 것들은 저희 애니멀로 채널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오픈될 이 어플에도 물고기 백과사전 물고기별로 들어가죠. 합사TV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통해서 검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고기 습성은 애니멀로. 오늘은 샌드에 대한 소개입니다. 잭스 아쿠아리스타 브랜드인데요. 아쿠아리스타는 잭스에서 그 ADA를 타겟으로 만든 고급 브랜드예요. 잭스가 있고 잭스 아쿠아리스타가 있어요. 세계 대회에서 한 1위를 두 번이나 차지했던 일본의 후카타시가 모델로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이 샌드 3종, 일단 요 샌드 3종은 세척이 완료됐기 때문에 씻을 필요는 없고요. 옐로우 오커? 예, 옐로우 오커가 있고요. 많이 특이한데요. 쓰여기로는 소일로 쓰여있거든요. 사실 근데 소일이 아닙니다. 이거 샌드와 소일의 중간, 일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샌드와 소일의 중간이에요. 기공이 많고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물에 뜰 수 있어요. 물에 뜨는 것들은 그냥 걷어내라고 하더라고요. 금사 같은 느낌의 네이플스 옐로우 되어 있습니다. 네이플스 옐로우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바닥재인데 일단 고와요. 금사인데 금사보다 훨씬 좀 다른 느낌이고, 요 페일 브라운, 여러가지 크기의 입자가 조금씩 섞여 있어 갖고 좀 재밌는 느낌도 들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페일 브라운 단독 사용하기보다는 네이플스 옐로우를 베이스로 쓴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이제 포인트로 페일 브라운도 사용해 줄 때도 있고 페일 브라운만 전용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족관 사장님들도 물고기 습성을 잘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고기 습성은 저희를 통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